카드는 잘 뜨나? 잘 뜨는구만.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며칠이죠? 4월 12일 마녀숲 지금 출시가 몇 시간 남았지? 9시간 정도 남았죠. 9시간 정도 남았는데 카드평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9시간 뒤에 카드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런 카드평가가 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카드를 예측하는 방송이 아니라 카드를 플레이하고 소감을 말하는 방송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2시 이전에는 무조건 끊는 걸로. 제가 예측하는 종료시간은 9시에서 10시 정도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어우 죄송. 콜라를 마셨더니 드링킹을 했더니만. 어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쉬다가 저같은 경우는 스타트를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마녀숲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간으로 적절히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카평에 앞서서 말씀드린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항상 카평 전마다 말씀드린 두 가지 룰, 올해는 세 개로 늘었습니다. 미리 공지하는 내용 세 개로 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레니아워는 야생을 치지 않는다. 레니아워는 야생을 왜 안 치냐면 야생까지 치면 답이 없어요. 야생까지 치면 지금 카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무언가를 계속해서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정규를 하기 때문에 야찐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 마치 뱀브로드가 마찬가지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저는 야생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 미리 한번 말씀드리고요. 블리자드 개발진도 별로 야생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뭐 저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제하는 건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박제하는 건 자유인데 여러분들이 박제한 다음에 박제한 영상은 웬만하면 저한테 좀 네. 제가 오늘따라 약간 좀 돈미세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동안에 아 레니아워 그 카평할 땐 도네이션도 하지 마세요 이런 거에 비해서 돈미세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며칠 전에 이제 그 방콕으로 여행을 떠나신 룩 모씨가 그 블리자드 돌잔치에서 만났었는데 그분한테 여러가지 가르침을 받고서 약간 그분의 냄새가 짙게 배어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제가 그래도 너무 과한 수긍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드르렁을 하면서 다음 도네이션 만원 들어오기 전까지는 카평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가 뭐더라? 아 맞아, 세 번째는 제 카평을 하면서 이게 참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레니아 너무 고압적으로 말한다, 레니아 너무 자기 의견을 말한다. 근데 그러려고 카평하는 거예요. 그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기 의견을 말하려고 카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고압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과 카평을 하다 보면 채팅창에서 물음표가 막 올라와요. 한 명이 물음표를 치면 저는 굉장히 이게 한 명만 물음표를 쳐도 어마어마하게 그 많은 물음표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고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를 미리미리 알려드립니다. 아 그리고 티리온 야구이님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인벤에서 이런 죄송하다 그러시는데 제가 그때도 그 쪽지를 서로 주고 받았잖아요. 쪽지를 주고 받으면서 이제 서로 사과하면서 그때 이제 완벽하게 서로 관계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10만원은 제가 꿀꺽하도록 하겠고요. 아 오늘 참고로 시작하는 순서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중립을 먼저 하고요. 어차피 중립은 5분 컷 할 겁니다. 이거 중립 5분 컷 할 거기 때문에 중립하고 드루, 양꾼, 법사, 성기사, 사제, 도저, 술사, 흑마, 전사 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빰빠밤빠밤 소리도 없앴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너무 아마추어 같았다. 좀만 기다려보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소리가 나오는 걸로 이 오르가즘을 느끼기 위해 여러분들이 후원을 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오케이 끝. 자 일단은 중립번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이 공식 사이트를 이용해서 카평을 했었는데요. 이 위에 있는 거는 무시하세요. 예약금이 끝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시에 끝났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저를 스타크래프트2 선생님을 해주신 원희삭 선수가 저한테 3시 58분에 카톡을 하셨더라고요. 3시 58분에 레니아오는 위원회 마녀수 예고할 가치 있나요? 라고 여쭤보셔서 2분 남았습니다. 서두르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직 안 읽으셨다고요. 아직 1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고를 못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예약 구매는 지금 홍보방송 아닙니다. 그냥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다보니까 떠있는 거라는 점. 공식 홈페이지로 하면 단점이 좀 있어요. 저번에도 제가 공식 홈페이지로 했었는데 이 친구들이 일을 안 해요. 이 친구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어떤 거는 일반이었다가 어떤 건 희귀였다가 중간중간에 영웅도 섞여있고 호스트대로 나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함만 모여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건 생읍이었다가 어떤 거는 특수 능력이었다가 지들 맘대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도 이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공개 순서도 아님. 공개 순서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공개 순서도 아닙니다. 이 공식 홈페이지는 서순을 굉장히 못 맞추는 할인이가 공식 홈페이지를 디자인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녀수 불금 5코 32 고발 전투의 함성. 상대편의 손에 있는 카드 한 장장 생명력을 1을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4장 이상이면 안 돼요. 이건 일단 확실한 건 4장 이상이면 안 돼요. 이거를 소집해서 가져온다 이런 거는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5코스트 이상의 도발 카드를 소집해 올 수 있는 수단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손패에서 낼 가능성이 많은데 4장 이상이면 안된다. 5코 38 이상이어야 돼. 38 39 30 31 32로 내야 되는데 부금 꺼달라고요? 부금이 커? 아니 부금을 너무 크면 좀 줄이는데 끄면 너무 밋밋해요. 아 이 양반들 요구하는 게 왜 이렇게 많어. 이따 룰 하나 추가합니다. 요거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왜냐? 귀찮거든요. 좀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녀수 불곰을 사용하려면 무조건 상대방이 어그로 덱이어야 돼. 근데 어그로 덱도 4장 이하로 내려간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마녀수 불곰을 어그로 상대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어그로 메타가 오면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어그로도 흑마처럼 극단적으로 빨리 손패를 터는 게 미덕인 애들, 손패를 터는 게 하나의 사회적 관념에서 미덕인 애들 빼고는 빨리 안 텁니다. 성기사가 그 신의 은총각을 보기 위해서 손패 조절을 하지 않는 이상 4장 이하까지 내려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녀수 불곰은 일단은 어그로 덱이 그렇게 많은 메타가 오는 것 자체도 문제고 그런 어그로 메타가 도래했으면 사실상 이미 이 확장팩 끝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어그로 덱이 레드에 만연하다, 이미 확장팩 망했다는 거예요. 이미 망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카드가 쓰일 시점에는 이미 망팩이 되어 있을 시점이라서 이 카드는 실용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를 짚어드리고 다음 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지네. 이거 처음 알았네. 좋은 시스템이네요. 두 번째 카드 호두 요마 3코 33 잔상. 요거는 호두죠. 호두입니다. 어제 인맵 방송에서는 중립을 가장 마지막에 해가지고 오리엔탈 샐러드에 이번에 주술사에 추가된 멀로 카드가 있어요. 이게 오리엔탈 샐러드 드립을 치다가 이건 아몬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새끼도 잔상인 거야. 그래서 이 새끼는 호두다
왜냐? 이름이 호두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드립 재탕이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드립 재탕이나 한번 들퍼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약간 뻘쭘해지네요. 왜 이런 카드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형적인 카드 채우기용이거든요. 우리는 이번 확장팩에 135장을 냈다. 맨날 트레일러에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린 이번에 130장 이상의 어마어마한 새로운 카드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해요 정말로. 이런 새끼들만 한 50개 있습니다. 이런 거는 빠르게 거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에 또 저희들이 마녀숲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다음 카드. 바스티온. 사코 영구 도발 기계 동력 끊긴 증기 로봇. 하다못해 천보라도 좀 달아줬어야 되는데. 모구샨이랑 이 카드랑 비교하면 모구샨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모구샨이랑 이 카드랑 서로 필드 한 장씩 있어서 1대1 맞짱을 뜬다고 생각했을 때 모구샨이 무조건 이기거든요. 많은 분들이 모구샨보단 낫다라 그러시는데 데미지가 없는 건 낫다. 데미지가 낫다 라는 거를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지, 아 우리 오빠 빨리 나으세요 약간 그 나으세요를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게 낫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쓰레기 카드보다 더 나은 쓰레기 카드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쓰레기의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카테고리가 달라서 분리수거를 해야 될 뿐이지 똑같은 쓰레기다. 제가 오버워치에서 바스티온이 주캐이긴 한데 요건 좀. 다음 카드 얽힌털 비술사. 각 플레이어가 비용 2인 무작위 할 수 있는 하나씩 손으로 가져옵니다. 오늘 카평이 험난해요. 일단 이런 카드를 45장 보고 나서 가야 되거든요. 이미 한껏 지랄 같은 카드를 본 상태로 다음 직업 심지어 드루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45장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쓰레기 카드를 55장을 본 다음에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카드에서 힘을 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험난하네요. 굉장히 그 고난과 역경의 연속인데. 이 카드. 켈레 서치요? 켈레를 상대방한테 서치해주지 않으면 다행이죠. 무슨 그리고 서치요? 죄송한데. 랜드, 여기 무작이란 단어가 안 보이세요? 죄송한데. 여기 무슨 제가 모르는 대개서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뭐 착한 사람들만 보이는? 아니면 이 무자이가 무자이가 아닌가요? 뭐 둘 중 하나인가? 아니 이걸로 켈레 서치를 한다고? 상대방한테 서치는 안 해주면 다행인 줄 아세요. 다음 카드 늪지 거머리. 1코 2일 생명력. 저는 블리자드가 왜 계속 이런 일러스트에 야수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현실에 많이 존재한 야수가 아니거든요. 현실에 이렇게 생겨먹은 생물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와우에서도 별로 없어요. 왜 이런 걸 계속 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특정인에 대한 디스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용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말을 실언을 했을 뿐이지 저는 들키지 않았습니다. 들킨 분 다른 분이에요. 내일 저랑 만날 분이거든요. 내일 제가 루꽁하스 땜빵을 해요. 왜냐면 어제 그 돈에 미치신 분이 방콕 여행을 갔기 때문에 자, 루꽁하스 땜빵을 하는데 뚱뚱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만나시는 분이 사용을 한 거지 저는 실언을 했을 뿐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카드를 내더라고. 매 확장팩마다 거머리, 그 다음에 원조 그것, 그 다음에 생흡 그것, 그 다음에 이번에 미니 그것.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전 아닙니다. 그분한테 문의하시길. 아 그래도 이거는 한 가지만 좀 의미를 짚어보자면 죽사력이죠. 죽사르에서 생명력 흡수를 1코로 섞을 수 있다 정도? 근데 사실
얘가 좋진 않아요. 일단 볼 건데 2코에 생읍에다가 속공이 붙어있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죽사르의 생읍이 늘어난다라는 것만 좋은 거지. 자, 다음 카드 모래 결속사. 사마나 이사 전함 4덱에서 정령 하나를 뽑습니다. 이 친구는 어제도 이제 이거는 노은 발명가랑 좀 비교가 되는 건데 내 정령 서치예요. 확실한 건 정령 서치고 블리자드도 정령이 뭐가 모자란지 알고 있어요. 정령 호환은 내가 전탈을 정령을 안 냈기 때문에 구린 거예요. 내가 전탈을 정령을 안 냈기 때문에 구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령을 매턴 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새끼도 사코라는 거예요. 이 새끼도 사코기 때문에 얘 스스로가 사코고 그리고 정령 덱의 함정은 뭐냐면 정령이 정령 호환을 받는다는 거예요. 용덱은 약간 나눠져 있어요. 물론 용 중에서 용 호환을 받는 애들이 있어요. 이번에 야생가는 비밀 요원처럼 스스로 용인데 내 손패에 용이 있으면 호환을 받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용족은 대체로 철수벌레처럼 죄송합니다. 저는 목숨이 하나입니다. 철수벌레처럼 용족의 효과를 받는 애들은 용족이 아니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정령은 보통 정령 호환을 받는 애들이 정령이야. 칼리모스 같은 애들 아니면 칼리모스 시종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정령을 뽑아서 내는 그 이번 턴에 내는 정령이 쉽게 낼 수 있는 정령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정령술사를 돌리는데 이번 턴에 정령을 내기 위해서 모래결속사 정령을 내고 다음 턴에 정령 호환 카드를 내려고 해. 근데 모래결속사가 정령 호환 카드를 가져왔어. 그럼 못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령의 문제점이 뭔지는 파악하고 있는데 확실한 해결책은 안 주고 있어요. 이 새끼들이 진짜 정령으로 정령덱을 쓰게 만들고 싶었으면 이 새끼를 1코로 냈어야 돼. 일단 4코잖아요? 얘를 가져와서 이번 턴에 정령을 내서 다음 턴에 정령 호환카드를 낸다라는 게 일단 이 새끼가 4코는 문제예요. 계속해서 여러모로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은 좀 나사는 빠져있는데 정령덱을 쓴다면 안 뺄 수는 없어요. 넣긴 넣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섞긴 섞어야 돼요. 저희들이 아무리 이런 재료가 나쁘다 생각해도 좀 날짜가 지났어도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이 냉장고에 든 게 없으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라도 먹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정령덱이라면 쓸 것이다. 정령덱이 좋을 것인가는 둘째치고 어쩔 수 없다. 걔네들은 남은 재료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쓰긴 써야 된다. 좋진 않다. 모래결속사 얘가 용족이었으면 이거보다 훨씬 좋았어요. 얘 용족이었으면 이거보다 훨씬 좋았어. 물론 뽑습니다랑 생성은 달라. 이번에 야생 가는 친구 하나 더 있죠. 이번에 야생 가는 친구 중에서 그 황천의 원령 역사가 이번에 야생 가는 황천의 원령 역사는 2코자가 물론 걘 생성이고 얘는 서치라서 조금 다른데 차라리 용족이었으면 훨씬 나았겠죠. 코스트도 더 낮고 용족이고 용족은 용족과 용호환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 조경수역을 만들어내는 그 사이에 있는 미친놈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비밀요원처럼 야생가지만 뭐 그런 새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해답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쓰긴 써야 된다. 정령덱이라면 미드 정령덱에 쓸 거예요. 컨트롤 정령덱 말고. 정령술사. 미드 정령법사. 근데 정령법사를 짤 거면 웬만해서는 컨트롤로 짜게 되어 있어. 미드 정령법사를 짜면 정령 그 주문석을 받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가치가 없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이번에 정령 카드가 안 나왔어. 중립 정령 카드가 안 나왔어. 중립 정령 카드가 씨바 단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아 하나 있나 그거? 그거 어딨어 그거? 하나도 못 받았어요. 하나도 못 받았기 때문에 단 하나도 못 받았어요. 단 하나도 못 받아서 이번에 새로 받은 법사 정령 카드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없어. 얘야 얘. 그렇기 때문에 법사 정령은 미드레인지로 짜기에는 사실 얘랑 얘로 미드 법사가
쓰레기가 판도까지 올라오는 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아직은 융합체 융합체 아 융합체가 있네. 일단은 모래결속사 한밤 배자 전장에 다른 하수인이 없으면 플러스 3 플러스 3을 얻습니다. 답답하네요. 저 이거 좀 계속해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하다. 혼밥 배회자도 아니고 한밤 배회자가 아니라 혼밥 배회자로 이름을 바꿔야 돼요. 뭐 이런 카드를 투기장 카드라고요? 여러분들은 너무 맨날 그거를 남용해요. 아 이건 짬통에선 쓸 수 있네. 1년 전에 여러분들이 그랬거든요. 아 이건 짬통에선 쓸 수 있다. 아 이건 하이랜더에선 쓸 수 있다. 아 이거는 빅사제에선 빅사제에선 쓸 수 있다. 빅내기통 이건 옥냥이님은 쓸 수 있다. 옥내기통 이건 짬통에서 쓸 수 있다. 짬내기통 그거에 이어서 이젠 투기장입니까? 이건 투기장에서 쓸 수 있다. 투래기통 투기장도 입맛이 굉장히 입맛이 까다로워요. 다음 카드 습지비룡 상대편에게 독성 능력이 있는 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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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룡 사냥꾼을 하나 소환해 줍니다. 아 피자나 먹을까요? 아 중립 카드 중립 카드에서 씨발 피자랑 이거 콜라 다 마시겠어. 너무하네. 맛있다.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먹은 끼니가 피자였거든요. 어제 새벽에 먹은 거. 또먹으니 맛있네요. 아니 근데 피자가 종류별로 하나였는데 포테이토 피자가 제일 맛있었어요. 인베에서 먹은 게. 포테이토가 제일 맛있었는데 아쉽게도 포테이토가 제일 멀었어. 포테이토가 제자리에서 제일 멀어가지고 몇 조각 못 먹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거 계속 뺏어 먹으면 좀 그렇잖아. 채팅창에서 어떤 분이 경민이님 찐따새끼 억울로 씹혔네 이러시는데 경민이님이 무슨 말 하셨습니까? 이 카드에 대해서 조합 조합 경민이님이 무슨 말씀 하셨나요? 다음 카드 미친 모자 장수 사코삼이 일일 부여하는 모자 세계를 다른 무작위 하수인들에게 던집니다. 어제 플러리 선수가 이번 확장팩 베스트 카드로 뽑은 해골마급 미친 모자 장수거든요. 이게 왜 나쁜지에 대해서 제가 굳이 여러분들 설명해드려야 됩니까? 이 채팅창에 혹시 로맨틱 겨울 선수 뭐 팬클럽 분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 있나요? 그 의견에 동조하시는 분들? 느낌표 미친 모자 장수 왜 써요? 내 맘이에요. 아니 이거는
로맨틱 겨울 선수 믿는다고요? 야, 이걸 믿는 사람이 많네. 일단은 봅시다. 첫 번째, 다른 무작위 하수인이요. 그냥 아군 하수인이 아니야. 다른 무작위 하수인이야. 상대 거에도 던져줄 수 있어. 근데 이 새끼가 아주 미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치광이 그 뭐야 폭격수처럼 막 모자를 한 새끼한테 막 세 개 던지는 건 아닌 것 같아. 무작위 하수인 들이라고 써 있잖아요. 모자 세 개를 다른 하수인에게 뭐 아무거나 그냥 랜덤으로 던진다거나 하수인 들이 세 개를 각각 하나씩 던진 건지 세 개를 다 던진 건지 모르겠는데 텍스트를 읽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 세 개를 다 던질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뭐 트위터발 뭐 그런 거 있나? 세 개 연속 가능하다고 본다. 아니 본인의 그런 이야기 말고 뭐 벤브로다 말한 거 없습니까? 벤브로다가 말한 거 없습니까 여러분들? 맨날 여러분들 믿었다가 피 보는 거 굉장히 많은데 저 판드라 카평도 틀렸거든요. 왼쪽 선택에서 나오는 왼쪽 카드 먼저 사용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루머들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 카드에 원문 텍스가 필요한가? 설사 하나에 세 개를 다 던진다고 써도 설사 하나에다가 세 개를 다 준다고 쳐도 원문 텍스가 필요합니까 그래도? 아 일러스트에 모자 세 개가 쌓여있다 다 줄 수 있다. 제가 말하면서 설사를 언급했으니까 설사인 걸로 마무리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카드 길 잃은 영혼. 내 하수인들에게 공격력 플러스 1을 부여합니다. 진짜 길 잃었다. 길 잃었어. 체력도 늘려지는 느족스의 피조물도 안 썼어요. 물론 3코 2코의 차이가 있어. 근데 3코 2이었어 그것도. 그렇게 구리진 않았어. 2코 1, 1 내 하수인들에게 공격력 1을 부여합니다. 마침 또 손에 들고 있는 게 촉수예요. 약간 느조스의 피조물, 느조스의 하수인 뭐 그런 하수인들이 있었거든요 이전에. 지금 다 보따리 싸가지고 야생이 가는 카드들 중에서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비슷한 컨셉으로 낸 것 같아요. 근데 체력을 올려주는 거면 몰랐어. 그래도 알았을 것 같다. 너무 포장했네요. 죄송합니다. 요즘에 해설 많이 하다 보니까 포장하는 게 제 직업이 돼가지고 죄송. 체력 1이어도 안 썼어. 쓰레기였는데 공격력 1은 너무 이거는 아케로스 정예병이랑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케로스 정예병은 직발이란 말이야. 이 새끼 죽으면 메아리고 얘가 죽어야 돼요 일단은. 근데 얘가 죽는데 얘가 죽이는 게 어렵냐는 거야. 2코 1-1인데 영능만 써도 뒤져요. 느조스의 촉수가 아니라 그 피조물은 딴 걸 정리하고 피조물을 죽여야 된다라는 점이 나빴거든요. 왜냐면 피조물이 체력을 늘려주니까. 근데 얘는 뭐 그런 서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크게 어렵지도 않고 하수인 교환에서의 손해를 맞추기 위해서 얘를 먼저 잡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건 있지만 어우 끔찍합니다. 미소녀덱은 쓴다고요? 많이 쓰세요. 하스스톤으로 미연시 하고 싶으신 분은 뭐 쓰시던가. 예. 뭐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도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저도 당연히 쓰는지 안 쓰는지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미소녀덱이 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다음 카드 모기. 내 영웅의 체력을 회복하고 상대 영웅에게 피해를 줍니다. 4코 33 야수. 이 카드는 근데 제가 밀고 있어요. 이 카드는 제가 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두억 신이 되게 쓸 수 있어요. 두억 신이 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안 쓴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 안 쓴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 절대 킹옥 신이 되게 쓸 것이다. 이게 제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확장팩 주술사 굉장히 밀어주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카평 적중률이 낮다 그러시는데 카평 적중률에 대해서 제가 말은 하지 않을게요. 또 씨발 레디아워 저 새끼 저 카평 남들 다 맞추고 맞춰놓고서 말이야
이게 어클 해놓고서 카드 평가 적중률 높다 그런다고? 레니아 이 새끼 카평 이거 봐주면 안 돼 막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이거는 카드 평가 틀릴 수 있어. 제가 뭐 적중률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직업 적중률은 기가 막힌다. 제가 저번 확장팩에서도 다 맞췄다. 제가 저번 확장팩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술사 사람들의 예상과 다르게 하위 티어가 될 것이다. 주술사는 무조건 하위 티어가 될 것이다. 이번에 상위 티어로 뛰어오르는 덱은 성기사와 흑마법사 그리고 나 사냥꾼 사제 이 네 개다 그랬는데 다 맞췄거든요. 이상하게 직업은 맞춰요. 카드는 틀리는데 왜 그런지 몰라 나도. 가가지고 보세요. 운고로 카드 평가 5-5를 보세요. 최종 직업 평가는 다 맞췄어. 왜 그런지 몰라 나도. 그렇기 때문에 양꾼 성기사 사제 흑마 정확히 찍어냈거든요. 최하위 티어도 찍어냈습니다. 드루이드 전사 술사 다 맞췄기 때문에 저도 왜 그걸 다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다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예측하기에 술사가 저번 확장팩의 성기사 위치가 될 것 같아요. 떠오른다 이 친구가. 뭐 때문에? 두억신이 때문에. 이따 이야기를 할 건데 좀 진지하게 이 카드 때문에 뛰어오른다. 그래서 얘는 쓸 수 있다. 어딨어? 두억신이 되면 모기 이 새끼 말고 폭력표 말고 모기 이거 엠넷 하지 마세요. 죄송한데 이 새끼는 쓸 수 있다. 이거 5초짜리 엠넷 하지 마십시오. 모기 이 새끼는 쓸 수 있습니다. 킹억신이 부문 온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딴 덱에 못 쓰지. 모기가 마치 가을에만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물론 한국에서는 가을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한 6개월쯤 되는데 모기가 보통 한 6개월 정도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여하튼 시즌제 카드다. 두억신이 덱에서만 쓸 수 있다. 여름인데 왜 가을이랑 그러냐고. 어느 나라에서 살고 계시냐고. 죄송한데 가을에도 나와요. 저희 집에서는 11월까지 봤어요. 여름 가을로 합시다. 봄 여름 가을에 나와요. 벌써부터 모기 있다는 집도 있거든요. 보통 한 6개월 나옵니다 모기. 이제 여러분들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이라고 아세요? 서울에 사시면 가을에도 나옵니다. 심지어 12월에 나와요. 이 새끼들 12월에도 나오기 때문에 아 겨울에 나온다고 해도 굳이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마! 스울이라고 하나! 서울에서는 8개월 정도 나옵니다 모기가. 중립 5분 컷 어디 가냐? 중립 5분 컷 어디 가냐고? 그러게. 2시 전에 끝내야 되는데. 아씨. 어제 카평하러 갔는데, 아니, PD님이 4시간 안에 끊자는 거야. 아니, 씨발, 따연이레니아와 던플러리브를 불러놓고서 4시간 안에 끝내자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제가 볼 때는, 제가 이거 야근 수당도 줘야 돼요. 저희들 9시간 했거든요. 야근 수당도 거의 사경 헤매면서 했는데 아빠 안 잔다 메타로 했거든요. 어제 카평하면서 제가 어제 한 30시간 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걸 4시간 안에 끝하는 거야 PD님이. 4시간 정도면 끝낼 수 있죠 이런. 아니 직업별로 1시간만 해도 9시간 걸릴 것 같은데 정확히 9시간 끊었죠. 정확히 9시간 끊었죠. 난 그럴 줄 알았다니까. 제가 딱 듣고 바로 말씀드렸죠. 이거 9시간 걸린다. 흡혈증 망치 땅땅 가냐고요? 제 책상 안 쳐드릴게요.
아, 벚감보네. 마요네즈가 흘러내. 도미노 피자, 이 포테이토 피자 이게 문제예요. 마요네즈가 조금 잘못하면 흐른다는 거. 피자 평가? 아 근데 어제 먹은 거 맛있더라고. 어제 먹은 거 피자 스쿨 아니에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상표가 되게 길었어. 어째 배 위에 흘리냐고요? 아니 어째 배 위에 안 흘릴 수가 있지? 여러분은 바닥에 떨어집니까? 적어도 하반신에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하반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째 바닥에 떨어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적어도 여기 이게 다리에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저 양반은 타이밍이 복사 붙여넣기 하고 기다리고 있나. 자 다음 카드 짐승단 폭력배. 내 하수인이 공격한 후에 이 하수인이 1, 2를 얻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아 바닥에 옥수수 떨어져 있네. 아 발로 밟았네. 아 나 진짜 제가 볼 때는 이 카드가 유일하게까지는 아니고 중립카드에서 몇 개 봐야 되는 카드 중에 하나예요. 벌써 제가 피자를 먹으면서 돌겔 반응을 체크했거든요. 이 새끼들 어떻게 어떤 이야기 하고 있나. 돌겔 반응을 지금 귀신까지 체크했는데 머벅간 저 새끼 원래 아무 말도 안 하면서 피 처먹기만 함 이러는데 원래 중립엔 지금 무슨 말 할 수 있는 애들이 없습니다. 원래 앞부분이 이래요. 원래 앞부분에는 피자 템포 땡긴 방송이기 때문에 원래 중립카는 볼 카드가 없는데 딱 한 다섯 장 정도 있거든요. 이 새끼가 그중 하나예요. 일단 볼만하다. 얘는 볼만하다. 일단은 얘가 공격하면 얘가 나오면서 즉시 칼로 공격하면 4-4가 되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쎄 3코 3-3이고 나오면서 4-4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4라서 얘를 무조건 잡아줘야 된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도적 같은 애들이 얘를 쓰면 전사는 못 써요. 전사는 못 써. 그걸 알아야 되는 게 전사는 무기를 매턴 공격할 수 없어. 도적도 마찬가지야. 사실 도적도 템포덱이나 무기를 부담없이 쓸 수 있지 도적도 컨셉덱으로 가면 그렇게 무기를 막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전사는 안 돼요. 전사는 무기를 그렇게 매턴 공격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해적전사가 존나 기형적이었던 거예요. 그거는 느조스의 1등 항해사가 있었기 때문이야. 1, 2, 3, 4 만화에 그 무기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게 쉬지 않았던 거는 느조스의 1등 항해사랑 그리고 그 내구도를 올려주는 카드들이 있었기 때문이야. 걔네들 다 야생감이 다 숲으로 지금 떠나기 때문에 안 돼요. 두메머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어제도 카평 왔는데 두메머 같은 이야기 나왔었는데 어제 카평에서 플러리 형이 너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약간 컨셉을 과하게 잡으셨던데 두메머로 매턴 2를 올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그 퀘스트 중인 모험부가 있단 걸 내는 게 낫지. 템포도적에 쓰라고 준 카드는 맞아요. 일단 템포도적이 3코진이 생각보다 굉장히 부실해졌거든요. 켈레세스를 잃었어요. 켈레세스가 셌던 게 아니야. 켈레세스 버프 받은 패치스가 선장으로 나오는 게 사기였던 거야. 그게 가장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파도 야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코 카드가 애매한 게 많아요. 3코는 굳히기를 시작해야 돼. 3코는 굳히기를 시작해야 되는 턴이에요. 예를 들어서 해적전사의 광전사 같은 그런 카드들이 있어야 되는데 템포도적을 짠다면 얘는 넣을 수 있죠. 물론 템포도적이 셀지가 문제인데 그것도 미리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커틀라스를 기준으로 훔치기 템포를 짜라고 줬거든요.
이번에 도적이 받은 유일한 템포 카드는 커틀라스예요. 근데 이 새끼는 약간 좀 커틀라스라서 좀 그래요. 3코에 얘를 내고 커틀라스를 친다? 그럼 얘가 그저에 뒤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완전 클래식한 템포 도적을 짜야 돼서 일단 해골마도 뒤졌고 패치스도 야생가는 이 와중에 템포 도적을 어떻게든 짜본다라는 게 저는 약간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얘는 일단 지금 쓰인 건 아닙니다. 존버를 하실 분들은 존버를 하시고 일단 얘는 지금 쓸 카드는 아니다. 근데 내가 할인이라면 굳이 가로로 갈 필요 없다. 어차피 5가로밖에 안 주는 거 내가 지금 할인이라서 가로가 급해도 얘는 갈 필요는까지는 없다. 그 정도? 왕파 되게 쓰라고요? 왕파로 템포 도적을 짜려고 하는 당신! 왕파로 템포 도적을 짜보려고 하는 당신! 대단합니다. 다음 카드 사나운 거인 7코 5구 도발. 다음 카드 지옥 영원 신문관 4코 16 생업 도발. 또 모구샨 이야기 하기만 해봐. 아주 그냥 이 새끼도 모구샨이 1대1하면 이겨요. 이 새끼도 모구샨이 1대1하면 이기고 얘도 모구샨이 1대1하면 숨막히는 대전 끝에 모구샨이 1체력으로 삽니다. 광결인 의사 8988 내용의 생명을 8988입니다. 게토레이 코카콜라를 이 친구가 사실 레니아워죠. 의도한 건 아닌데 의도한 건 아니, 이거 랜덤으로 온 건데 의도한 건 아닌데 랜덤으로 생성된 건데 이거는 일단은 저번에 따윤이 선수가 공개했던 퓨트리사이드 게토레이맨에 이어서 이 친구는 게토레이랑 코카콜라를 같이 마시고 있는 음료수 중독자. 이러다 당뇨 걸리죠. 내가 약간 요즘에 물을 좀 많이 마신다, 화장실을 자주 간다, 그럼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병원에 내원해보셔야 됩니다. 뭐 여하튼 광켜린 의사 8988 내 영웅의 생명을 파워 회복시킵니다. 일단은 생각보다는 근데 사실 8코를 낼 때는 8코, 9코, 10코쯤 되면 내 명치를 보호해주면서 게임을 끝낼 정도의 파워가 있어야 돼요. 내 명치를 지켜주면서 게임을 끝낼 정도의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파워가 있는 카드가 아니에요. 이거는 쓴다고 치면 이따가 관짝을 볼 건데 이 관짝이 같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진짜 없거든요. 다 야생 가서 실바나스 뭐 이런 애들. 그래가지고 진짜 쓸 게 없긴 한데 그래도 얘를 쓸 것 같진 않아요. 얘 유일한 쓰임새는 저거든요. 관짝으로 소환해준다. 거의 유일한 쓰임새인데 아 얘는 별로다. 별로란 단어 약간 좀 너무 중도적이네요. 죄송합니다. 얘는 쓰레기다. 쓰레기란 단어는 너무 자주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얘는 오물이다. 이것도 좀 자주 들었나요? 이제는 좀 새로운 단어를 발굴해보려고 하는데 찌꺼기다, 짜투리다, 뭐 이런 가루다. 간단 명료하네요. 이 친구 가루입니다. 심지어 흰색이네요. 다음 카드 얼음수렁 달빛 녀수 7코 28 조무공룡이 일단 이 새끼는 나쁜 카드인데 나쁜 카드를 좀 뛰어넘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새끼는 왜 야수가 아닌지를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 트위터 공식 답변이라도 혹시 있습니까? 이런 건 답변 안 해주더라. 지들이 부끄러운 건 답변 안 해줘요. 지들도 지들이 부끄럽다는 건 아는 거는
아 답변을 안 해주더라고. 이 새끼들 약간 좀 이상한 새끼들이에요. 지들이 당당한 건 답변해준다? 지들이 당당하지 않으면 답변을 안 해줘. 이게 본체가 드루이드라서 그렇다고요? 드루이드 카드 왜 아니야 이 새끼 이거? 이게 조드라서 그렇다고? 조아의 드루이드 변신폼이라서 그렇다고? 이 새끼 왜 드루 카드가 아니야 그러면? 야 그거 알아? 드루 카드 달빛 야수는 야수다? 그 새끼는 뭐야? 드루 카드인데 어? 드루이드가 변신한 드루이드 달빛 야수 카드는 야수다? 까먹었죠? 그 새끼는 야수야. 왜 드루이드 인간이 변신한 건 야수인데 왜 진짜 처음부터 야수였던 새끼는 야수가 아닙니까 이거? 직업 보정으로 야수 붙어있는 거예요? 술 마셔서 변신했습니까? 그래서 야수입니까 이거? 왜 이 새끼 야수가 아니죠? 이 새끼가 야수고 드루이드 달빛 야수가 야수가 아니면 이해라도 할 수 있어요. 아 사람이 변한 건 야수가 아니고 원래부터 야수였던 원래부터 달빛 야수로 태어난 달빛 야수는 달빛 야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반대냐는 거예요 도대체. 직관성을 해도 이건 좀 너무 해도 너무 했죠. 이거는 뭐 공식 답변도 안 해줘. 지들 불리한 건 안 해줘요. 다음 카드 수사 반장 오코사륙 적의 모든 비밀을 없앱니다. 이건 내가 할 말이 전 카드에 이어서 블리자드 개발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왜 정규편이 많아진 겁니까? 해찬 비술사 야생 보내고서 비삼자를 주더니 비삼자 야생 보내면서 수사반상을 줘요. 2년 뒤에 또 뭔가 나오겠죠. 비밀 카운터 카드 2년 단위로 하나씩 계속해서 첫 번째 확장 100개. 왜 정규 편입을 안 하는 거야? 왜 새로운 카드를 만들어서 찍어내는 거야? 생색내려고. 이번 확장 100은 135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내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코스트가 달라서 다른 카드라고요? 아니 코스트가 달라서 다른 카드라뇨. 몸무게가 150인 레니아오랑 130인 레니아오랑 110인 레니아오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 이거는 정규 편입을 하세요 그냥. 애초에 계속 이따위로 낼 거면 아 진짜 가마소총. 아 고룡수호병 이렇게 좀 뭔가 말하길 원해요? 스톰인드의 용사 정령의 용사 이거 좀 말씀드리길 원합니까? 고룡수호병 7코 30일 내 손에 용족이 있으면 공격력 1과 도발 넣습니다. 이거 크란시 선수가 좋다 그랬다면서. 어제 인벤카 평방송 하는데 채팅창에 계속 올라오더라. 크란시는 좋다 그랬어요 이러면서. 이런 본인 주관도 없고 어? 크란시가 하는 말만 반복할 수 있는 어? 이런 본인 주관도 없는 사람도 이거 계속 이야기하더라고. 아니 크란시는 좋다 그랬는데? 크란시는 좋다 그랬는데 아주 그냥 어? 자 그래가지고 이카평에서 어? 단호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좋다 그래도 뭔 상관입니까? 제가 볼 땐 나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나쁘다는 거예요. 왜냐? 이 친구는 일단 용족 호환 카드인데 용족 호환 카드로 얘를 내기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용족을 안 쓰고 흑요석을 내는 게 더 좋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용족을 안 쓰고 흑요석을 내는 게 더 좋다는 문제가 있어. 용사제를 짤 거면 어차피 황파자로 필드를 정리할 거라는 문제가 있다고. 얘를 쓸 거라면 성기사에 써야 돼요. 제가 볼 땐 그거거든요. 6호에 많아요. 성기사 6호 굉장히 많아요. 타림도 있고 그리고 가도탈도 있고 7호가 비어 그 다음에 8호 티리온도 있고 별게 다 있거든요. 아 빛나가 야생 가는구나.
일단 별게 다 있어요. 여하튼 있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성기사 용 컨트롤을 짜야 돼. 이번에 성기사가 컨트롤이나 어그로나 어떻게든 쓸 수 있는 용카드 받았어요. 얘를 받았어. 이따 얘기할 건데 얘는 컨트롤에서도 괜찮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용 사제가 아니라 용 성기사가 써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요거는 일단 사제가 쓰기에는 필드를 일단 용사제라는 직업 자체가 필드를 구축해서 이기는 직업이 아니라는 점을 내가 꼬집고 싶고 필드를 구축해서 이기는 직업 중에서 7턴까지 필드에 연연하는 거는 성기사밖에 없어. 지금까지 생각해봤을 때 컨트롤덱이라는 이름을 들고 나온 덱 중에서 7턴까지 필드에 연연하는 새끼는 성기사 새끼밖에 없어요. 모든 덱들은 다들 7코쯤 되면 필드를 배제합니다. 그냥 내 다른 윈플랜을 찾아요. 예를 들어서 컨트롤 사제면 뺏어와서 그 밸류로 이긴다든지 아니면 내가 요즘 컨트롤 사제는 그게 유행하죠. 정분을 쏴제 낀다든지 이런 것들이 유행하거든요. 내 윈플랜을 찾아 떠나는데 뭐 망손전사는 그때부터 망손 사이클을 위해서 손패 정제를 한다든지 근데 게임 끝날 때까지 필드에 연연하는 컨트롤 덱은 컨트롤 성기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쓰인다면 컨트롤 성기사에 쓰이지 용사제에 쓰이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용기사에 쓸 것이다. 쓸 거면 물론 용기사가 그러면 좋을 것인가 그건 이따 성기사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립때는 그냥 정체적인 그림만 그리도록 할게요. 안 쓰인다는 건 안 쓰인다, 쓰인다는 건 어떤 덱이 쓰일지 정도만. 커넥이요? 커넥이 필드에 연연한다고? 그 새끼들은 연연 안 해요. 그 새끼들은 어떤 필드를 내건 간에 정리하고서 하나만 내면 됨? 이라는 그런 흑마 마인드에 빠져있기 때문에 올 흑마나 할 만한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 새끼들은 조금만 불리해지면 버튼 딱 눌러가지고 이모 여기 불판 좀 바꿔주세요 이러면 필드판이 바뀌어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 친구들은. 근데 성기사는 본인이 스스로 수세미 가지고 불판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성기사는 필드에 연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카드 늪지용알. 왜 이렇게 알카드를 계속 주는지 모르겠어요. 특정인 DC인가? 일단은 무작위 용족 하나를 내 손으로 가져온다. 그냥 해골 비용 쓰세요. 왜 이런... 흉포한 비늘가죽 2코일 3 생명의 흡수 속공 야수. 이게 아까 이 위에서 미니 공나원을 얘기할 때 나왔던 건데 이건 1코의 생급이 붙어있다는 게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죽사르에서. 근데 얘는 이젠 죽사르에서 생명력 흡수 플러스 속공이 나온다. 2코로 섞을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일단 죽사르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두 번째는 이번에 사냥꾼 카드 중에서 그 4코트 3-3 버프를 주고 4덱에 똑같은 카피 3개를 넣는 카드가 있는데 그 친구랑 시연해서 썼는데 괜찮더라고요. 미드레인지에서도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카드를 넣고서 맛만 먹으면 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물론 문제는 미드레인지 양꾼이 지금 굉장히 많이 약해져요. 미드 양꾼이 뭐가 약해지냐면 야생에 굉장히 많은 카드가 나는데 일단 길고양이가 갑니다. 이글거린 박쥐도 가요. 일단 1코 라인이 두더지 새끼밖에 없어. 그 두 번째는 인자한 할머니 가요. 2코도 없어. 트로그 야수조련사도 가고 그리고 청소부 구더기 쥐떼도 가요. 얘랑 아까 말했던 그 지금 짚어드렸던 사냥꾼 카드랑 정말 잘 어울린 게 내가 볼 때는 쥐떼 이런 거거든요. 그것도 가요. 다 가.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미드레인지 사냥꾼이 1, 2, 3, 4가 안 돼서 약한데 얘가 나왔다고 센가? 라고 하면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너무 많이 갔다. 가도 해도 해도 너무 많이 갔어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얘의 쓰임새는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일단 미드냥에 쓸 것이다 계속해서 일단 큰 그림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쓴다면 정령술사 같은 애들이 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말씀드리는데 정확한 그 덱에 대한 평가는 최종 공판에서 할 거거든요 마지막에. 일단 얘는 미드냥에선 쓰겠지만
죽사르의 의미가 있다. 죽사르의 의미가 있어요. 라고 일단은 말을 하고서. 이거 이렇게 해도 되네? 뭐야, 그냥 없앤 거네. 다음 카드. 불길한 은행원. 2만화 2 아군 하수인을 하나 선택해서 덱에 섞어 넣습니다. 일단은 덱에 넣은 거를 직접 꺼내는 메커니즘이 몇 개 안 남았어요. 카드 풀에 덱에 있는 거를 직접 바로 배틀필드에 이렇게 내는 소집이라는 컨셉이 저번 확장팩에 나온 거 이외에는 전멸했어. 원래 그전에는 이샤라즈랑 반즈가 있었는데 이샤라즈랑 반즈가 없어지면서 사라졌어. 소집이 저번 확장팩에 나온 거 빼고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이샤라즈 반즈가 사라졌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덱 안에 넣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1만화 적은 대신에 고르곤졸라는 손패로 가져오는데 얘는 덱에 넣어야 되잖아요. 사실 덱에 넣은 건 다시 뽑아야 돼. 그래서 탈진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점 빼고는 내 덱에 넣은 거를 즉시 소집한다. 이거 이외에는 큰 이 그런 의도가 없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쓸 수가 없는 카드인데 얘를 어디다 쓸 수 이제 두억 신이 되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억 신이 되게. 엑조디아 기사요? 엑조디아 기사는 죄송한데 야생가입니다. 비어도가 야생가요. 아, 전화와가지고 깜짝 놀랐네. 이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와가지고 깜짝 놀랐어. 블리자드 코리아에서 제재하는 줄 알았잖아. 불길한 은행원. 이 친구는 덱에 넣는 게 고르곤졸라 차별점인데 덱에 넣는 것만으로는 일단 덱에 넣는 거에 2점을 살리는 탈진전에서 두 장이 더 있다. 그리고 그 소집을 해 가져온다. 이 두 개 이외에는 일단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억 신이 되게만 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제가 볼 때는 두억 신이가 지금 얘만 주면 좀 많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주술사는 이런저런 컨셉 다 줘야 되니까 미친놈들. 그런 약간 좀 모르겠어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술사는 10장 전부 다른 컨셉으로 줘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10장 전부 다른 컨셉으로 줘야 돼서 전투의 함성 카드를 주술사로 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중립으로 많이 줬어. 이런 애들 두억 신이 될 카드는 중립으로 많이 줬습니다. 불길한 은행원 얘도 이제 두억 신이 되게 써야 되는데 중립으로 줬고요. 흡혈충 얘도 두억 신이 되게 써야 되는데 중립으로 줬어요. 왜냐면 무조건 주술사는 샐러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블리자드의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10장 모두 다른 디렉터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중립 편입된 그런 카드처럼 보입니다. 피리부는 사티로스 내 덱에서 비용이 가장 낮은 하수인을 하나 뽑습니다. 얘랑 같이 쓰면 되겠네요. 붙여놨네 블리자드가. 같이 쓰라고. 얘도 직관성 해버렸죠. 사티로스인데 악마 아닌거. 일단 내 덱에서 비용이 가장 낮은 하수인을 뽑는건데 그러면 비용이 낮은걸 10콜 넣으면 되겠네. 문제는 뽑아서 필드에 내는게 아니에요. 소집한다가 아니라는거야. 10코를 뽑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지만 그러면 예전 고대 선구자랑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지.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덱에서 가장 낮은 하수인을 뽑는 비용이 얘 스탯이라는 거야. 4코 3-3 드로우 한 장을 하는데 너무 많은 스탯을 버렸어요. 켈레셋을 뽑자고요. 켈레덱에 1코를 안 넣고 짜는 게 가능한 거야? 그럼 얘를 생각을 반대로 해보자. 1코를 뽑나 생각해봐. 1코 혹은 2코를 켈레셋을 뽑아야 돼. 그럼 덱에 1콜 안 넣어? 다음 카드. 갈라지는 고름부리. 아니 그럼 1콜을 뽑아도 괜찮다고요? 1콜을 뽑아도 괜찮으면 노움 발명가를 쓰세요. 노움 발명가란 카드 있어요. 그 친구는 1코뿐만 아니라 2코, 3코, 4코, 5코도 뽑을 수가 있어요. 굳이 1코를 뽑아야 됩니까? 굳이 가장 낮은 하수인을 뽑을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이 친구는.
그게 이 친구의 차별점이에요. 가장 낮은 하수인을 뽑는다라는 게 차별점인데, 가장 낮은 하수인을 뽑았을 때 제가 볼 땐 그게 특정 코스의 특정 하수인이거나 대개 몇 대개 이 새끼 한 장이나 그 새끼 한 장밖에 안 들어가 있는 반즈 이자라즈처럼 너를 위한 카드야. 약간 좀 이런 느낌이 아닌 이상 범용적으로 쓸 수는 없다. 절대. 짝수 켈레하자고요. 짝수 덱은 제가 읽다가 할 말이 많습니다. 문과 거르는 카드거든요. 다음 카드 갈라지는 고름뿌리. 8코사사 이 갈라지는 묘목을 둘 소환합니다. 이건 갈라지는 묘목에도 중매가 있어요. 1-1 갈라지는 묘목을 둘 소환합니다. 마티로 시카뿌리. 이건 블리자드가 또 뺏겼죠. 블리자드가 옆 동네에 야생에 있는 카드를 또 뺏겼는데, 다음 카드 이끼 투성이 거인. 공격력이 2 이하인 모든 하수인을 처치합니다. 옆 동네가 어디냐고요? 십덕스톤 아니 좀 더 옆 동네 에로엘이라고. 거기 야생에 정글에 보면 이런 카드 있어요. 이런 카드란다. 이런 친구들이 두 명 같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두 번 갈라지는. 다음 카드 이끼투성이 거인. 얘도 뺏겼죠. 얘는 애니메이션을 뺏겼어요. 이번 확장팩은 뺏김과 뺏김의 연속이에요. 이번 확장팩은 블리자드가 블리자드를 뺏긴 카드도 있어요. 이따 가면 알겠지만 블리자드가 블리자드를 뺏긴 카드도 있고, 아 위에도 있었죠. 바스티온도 있고. 이번 확장팩에는 블리자드가 블리자드를 뺏기기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뺏었다. 이것도 뺏었습니다. 색감이 딱 빼박 그거예요. 청록색에. 일단은 27이라는 그 스탯 자체가 큰 문제가 있어요. 공격력 2 이하인 다른 모든 하수인을 처치합니다. 뭐야 이거 왜 넘어가? 체력이 7인데 제가 볼 땐 4만 됐어도 괜찮은 카드였을지도 몰라. 4만 됐어도 괜찮은 카드였을지도 모르는데 7이라는 게 문제예요. 축소물량 야생갑니다. 7이라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얘를 뭐랑 연계해야 되느냐? 흑마 신카드랑 연계하라는 거거든요. 얘가 연계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이거예요. 이거랑 그 사제의 그 새끼 3만화 수행사제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두 개랑 연계하라는 건데 일단 수행사제랑 연계하는 거는 너무 따연이의 생각이야. 그 형도 불쾌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형도 불쾌합니다. 아, 레니아오 뭔가 불리할 때마다 나 이야기한다 불쾌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끼투성이 거인은 너무 제약이 많다. 그럼 흑마에 써야 되는가? 내년에는 고려해볼 법해요. 흑마 모든 광역기가 다 야생가면 고려해볼 법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고드프리도 있고 모독도 있고 필드를 정리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어. 지금은 너무 많은데 내년이면 그 친구들은 야생가인데 얜 안간. 그러면 써볼 수는 있겠죠. 아 버벅 덥다. 선풍기 좀 틀게요. 마이크에 선풍기 소리가 좀 심하게 들어오면 말씀 좀 해주세요. 선풍기 위치 좀 조절할 테니까. 더우니까 선풍기 좀 틉니다. 일단 버벅 이게 거의 이불이야. 이불 겨울에만 입어야 돼 이거. 아 너무 더워. 이따가 좀 벗고 하겠습니다. 좀 진짜 더워지면 겁나 더움 이게. 여러분들은 안 덥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불이에요. 이불. 벗으라고요? 어떻게 그런 상스러운 말을. 다음 카드 여백작 애시모. 벗는 거는 나중에 제 다이아방에서 벗도록 하겠습니다. 제 다이아방은 일단 디스코드로 들어오시면 주소 받으실 수 있고요. 다음 카드 여백작 애시모. 내 덱에서 속공 생명력 급수 죽음의 메아리 카드를 하나씩 뽑습니다. 새로운 형식의 전시관리인인데 근데 저는 그거를 찍고 싶은 게 전시관리는 도발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까 무슨 말을 했냐면 고코 하수인들 기본적으로 본인 명치를 지켜줄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돼요.
1, 2, 3, 4, 5, 6까지는 괜찮은데 한 7부터는 애매해. 예컨대 캐른이 7코 56, 56이었으면 지금 6코 54, 54보다 애매했을 거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물론 지금도 애매한 카드지만 7, 8, 90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는 내 필드 혹은 본체를 지켜줄 수 있어야 돼. 아니면 완전 컨트롤에 쓰이던가, 아니면 완전 어그로라서 그런 걸 신경 안 쓰던가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시관리는 미드레인지에도 두루두루 쓰였어요. 컨트롤에도 쓰이고 어그로에도 쓰이고 미드레인지에 쓰였던 이유는 이 친구가 미드레인지에 쓰였을 수 있는 이유가 본체 보호가 가능했어서 그래. 근데 얘는 어그로에 쓸 수 있겠죠. 어차피 내가 필드 잡고 있으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 라는 덱이나 어그로에 7코를 쓸 수 있는가는 둘째치고, 두 번째는 완전 컨트롤에 쓸 거라 생각하는데 컨트롤에 속공 생명력으로 죽음의 메아리를 셋 다 쓸 건 뭐 이런 거는 뭐 둘째치고, 가운데에 있는 애들은 제가 볼 땐 애시모어를 쓰는 게 굉장히 애매할 거라 생각해요. 가운데에 있는 애들 두 장 꽉가 어떻게 전설 두 장 먹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제 카드 평가하는데 전설 한 장 정도라고 할 때 역겨워가지고 나 진짜 저는 끝까지 한 장 정도 하나도 안 줬어요. 점수 줄 때 한 장 정도 전설에 한 장 정도 주는 거 대체 무슨. 그래가지고 여백작 애시모어 이 친구는 제가 볼 때 속공전사처럼 완전히 본인이 필드를 잡고 있는 덱에 쓰거나 아니면 컨트롤 덱처럼 약간 좀 본인을 내려놓고 필드가, 그러니까 이미 다른 스펠로 본인 그 본체를 많이 보호할 수 있는 덱에서 쓸 것이다 라는 게 제 애시모어 평가고, 그런 점에서는 전시관리인보단 나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전시관리인보단 나쁠 것 같다. 일단 속공은 무조건 하수인이지만 죽음의 메아리랑 생명력 급수는 하수인이 아닌 애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 전시관리인보다는 차별화된 점이긴 해요. 하지만 전시관리인이 더 뛰어난 점도 물론 있었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 그래서 이 친구는 전시관리인이랑 확실히 스펙트럼이 다를 것이다. 전시관리인이라고 많은 분들이 무슨 마녀숲에 오신 거, 뭐 마녀숲은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던데 제가 볼 때는 전시관리랑 좀 다르다. 전시관리나 하수인을 뽑아제끼는 게 좀 더 주 목적이었다면 제가 볼 때 얘는 오히려 생읍이나 죽음의 메아리 카드를 스펠이나 무기 같은 거를 뽑는 걸로도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게 가장 큰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카드를 하나씩 뽑습니다라는 그 워딩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죽음의 메아리 하수인 속공 생명력 없이 죽음의 메아리 하수인을 뽑습니다가 아니라는 점이 제가 볼 땐 애시모의 차별점이라 생각해요. 그런 덱에 써야 된다. 아,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뭐야 이거? 5분 컷이 안 되는데? 빨리 합시다. 늑대인간 누더기 골렘. 부두이냐? 아 얘는 못 넘기네. 나 이 새끼는 걸으세요 일단. 개돈이랑 뭐야? 네. 개돈이랑 물밥 뭐 이런 그 어딘가에 있는 그런 카드죠. 피해를 받은 모든 하수인을 죽이는. 아 걔가 있네. 걔 누구냐? 모씨가 있네. 모씨랑 개돈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건데 이건 제가 어제도 말했던 거지만 서울과 부산 사이 어딘가라 그래서 서울과 부산의 중간 지점에서 만나진 않아요. 서울만큼 잘 사는 도시와 부산만큼 잘 사는 도시의 그 중간 정도의 지점에 있는 도시가 있는 게 아니라 서울과 부산 사이에는 비포장 도로도 있고 그리고 무슨 강아지가 똥 싸놓은 데도 있고 논밭도 있고 그러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 중간 어딘가라고 해서 섞어놨다고 해서 그 절대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카드가 나오지 않아. 그리고 일단 섞는 카드도 문제야. 왜 개돈이랑 모시를 섞어? 그것도 문제야. 그것도 문제입니다. 무슨 시골 깡촌이랑 깡촌을 비교해. 그 사이에 어딘가 그 이건 애초에 시점부터가 잘못해 먹었어요. 대전 비하냐고요? 아니 서울과 부산 사이에 왜 대전만 있어요? 죄송한데 다음 카드 부두인형 하수인을 하나 선택합니다. 죽음의 메아리 그 하수인을 처치합니다. 자 이 카드는 전사, 법사, 흑마 이 세 개 쓸 수 있거든요. 일단은 이 카드를 범용적으로 쓸 수 있을 거라는 의견에 저는 반대예요.
반대합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부두 인형을 보는 반응은 두 개예요. 모든 직업이 쓸 수 있는 공용 저격기가 될 것이다랑 그렇진 않을 것이다인데, 저는 후자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얘는 즉발적인 저격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암살꽃은 아니에요. 얘는 암살은 아니에요. 얘는 변이 사수는 아니에요. 뭔가 하나 거쳐야 돼요. 얘가 죽어야 된다. 물론 사실상 죽어있는 상태라는 건 사실 맞아. 하지만 얘가 일단 죽어있진 않아. 부두 인형이 죽을 때 그 대상도 같이 죽어. 부패와 같은 효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얘가 침묵을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번거로운 하수인을 건너가야 된다는 그 건너가는 것 자체가 이득인 애들이 얘로 이득을 보는 거예요. 건너가는 그 번거로움이 이득이 된 애들, 그게 제가 볼 땐 이득이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하는데 바로바로 취업을 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이득이 되는 거죠. 바로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취업직이 있다면. 하지만 나는 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번거롭게 뭐 봉사활동도 하고 토익 점수도 모으고 그러잖아요. 몇몇 직장들은 그런 걸 원하고 있어. 몇몇 직장들은 그런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토익이나 뭐 이런 봉사활동 이런 그 지표가 모든 직장에 다 쓸 수는 없어요. 그런 게 스트리머가 될 때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스트리머는 그냥 말만 잘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직업이 다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수인을 거쳐가는 게 유독 필요한 직업에서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를 취업이랑 비교해서 트수들은 이거는 공감을 할 수가 없나? 죄송합니다. 취업이랑 비교해서 트수들은 약간 좀 공감을 할 수 없긴 한데, 죄송합니다. 약간 비유를 좀 잘못했네요. 그래서 약간 좀 몇몇 아젠다에서만 쓰인다. 이 하수인을 귀찮게 지나가는 그 행위 자체가 유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죽기법사, 예를 들어서 모독각, 이런 것들이 한번 지나가줘야 됩니다. 전사는 사실 애매해요. 그래서 전사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일단 법사랑 흑마까진 괜찮은데 전사는 제가 약간 망설인 이유가, 전사는 하수인이 죽으면서 이득 보는 게 기껏해야 광전사 따위밖에 없어요. 얘가 나오면서 광전사 따위 정도밖에 없어요. 내 아군 하수인이 죽으면서 이득 보는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1 데미지 주는 게 용이하다는 거지, 쉽다라는 거지, 그게 이득되진 않기 때문에 부두 인형이 마격보다 좋은 이유를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마격 두 장에 부두 인형 두 장 넣으면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데 투머치야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흑마랑 법사에 쓸 것이고, 전사는 이게 쉬운 거지 이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사는 빼고 생각하는 게 맞고, 나머지 직업들은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성기사에서 쓴다 뭐 이런 의견은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컨트롤 흑마에 쓸 것이다. 개사기가 될 것이다. 이미 상인데. 하지만 두억신이 되게 질 것이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다음 카드 인형술사 도리안. 내가 하수인을 뽑을 때마다 그 하수인을 복사해서, 아 이거 이놈의 옥수수 이거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아 발 완전 찝찝하네. 아우 계속 밟어. 인형술사 도리안. 내가 하수인을 뽑을 때마다 그 하수인을 복사하여 1-1 하수인으로 소환합니다. 악마감지를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그게 졸개보다 좋은 점이 뭐죠? 1-1로 복사해서 한번 낸 다음에 내 손패에 있는 9코스트 공역군주를 이번에는 마나리로 소개된다? 그거 너무 욕심 아닙니까?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마나리랑 졸개는 5코에서 6코 사이에서 모든 게 정리되는데 도리아는 8코, 9코, 10코까지 가야 돼. 너무 욕심이야. 너무 투머치라고. 제가 그래도 방정식은 잘 맞춰요. 답을 틀리는 거지 방정식은 잘 맞추는데, 방정식의 대가로서 이거는 저희들의 시계 낄 수 없어요. 악마감지 따위를 넣다뇨. 도리안 따위를 넣다뇨. 왜 도대체 큐브 흑마에 도리안이랑 악마감지를 묻히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맛있게 먹고 있는데 마
이것도 한번 발라 먹어보라 이러면서 왜 도대체 제 거에다가 초고추장을 바르냐는 거예요. 왜 제 순대에다가 초고추장을 찍냐는 거예요. 왜 제가 잘 먹고 있는 탕수육에다가 소스를 붓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왜 굳이 악마감지랑 도리안을 묻히냐고. 이거는 너무 갔어요. 졸개랑 마나리가 좋았던 거는 5코에서 6코에서 그 바운더리 내에서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얘는 8코 이상에서 그걸 해결해야 돼. 5코의 도리안을 내가 살린다? 야 이거 살면 한 턴만 살면 그런 카드 많았어요. 카드 평가 금지어요. 야 이거 한 턴만 살면 카드 평가 금지어입니다. 순대는 타르타르 소스지. 어느 지방이죠 그거는? 죄송한데 초고추장도 먹어봤고 소금도 먹어봤고 간장까지도 먹어봤거든. 심지어 제가 타르타르 소스는 어느 지방이죠? 하와이인가요 혹시? 제가 하와이안 피자 할 때부터 벌써 알아봤는데 자 다음 카드 주문 전문가 2만화 1사 주문 공격력 1 내 손패 있을 때마다 공격력과 생명력을 하나씩 바꿉니다. 이제 요즘엔 탈로스도 안 쓴다. 탈로스 대체하세요. 이런 드립도 이제는 한두 번이어야지. 어? 길리아스 왕실 근위병 8만화 38 이제부터 약간 좀 스피디하게 갈 수 있겠다. 천삼의 보호막 속공 이 하수인은 내 손에 있으면 내 턴마다 공격력과 생명력을 바꿉니다. 아 늑대인간이란 컨셉이 문제예요. 늑대인간이라는 컨셉이 왜 문제냐면 내 손패에 언제 38이고 언제 83인지 몰라. 언제 38이고 언제 83인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야. 선택 카드가 아니야. 마치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걸 상대방 하수인의 고데미지 저체력 하수인이 있으면 38이고 그리고 고체력 저 데미지 하수인이 있으면 83이고 항상 그럴 줄 알아. 8만화 8데미지 속공 아닌가요? 무슨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될 줄 안다고. 리치왕 나오면 이걸로 잡으면 된다. 왜 상대방이 리치왕 랜턴에 이게 83일 거라 생각하세요? 왜 리치왕 랜턴에 이 카드가 83일 거라 생각해? 그리고 이 카드가 83인 말이란 즉 적어도 이 카드가 손패에 적어도 홀수 턴만큼 있었다는 거 아니야. 적어도 한 턴 혹은 세 턴 혹은 다섯 턴 있었다는 거 아니야. 내 손패에 이 카드가 83이란 건 이미 손해 아니야? 이딴 카드를 그만큼 쥐고 있었다는 게 진짜 목이 있네 여기. 이거 잊기 봐라. 이거 저 목이 아닌가? 제 방에 벌써 목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길리아스 왕실근위병 저는 늑대인간 카드는 전부 저평가해야 된다 생각해. 블리자드도 알고 있어. 블리자드도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느냐? 이 컨셉이 쓰레기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직업카드로 안 줬어요. 그래서 직업카드로 안 줬어요. 가장 줄만한 게 낫의 드루이드였거든요. 제가 볼 때 가장 줄만한 게 낫의 드루이드였어요. 내 손패에 있을 때마다 이 두 개가 순환합니다. 이게 가장 있을 법했는데 양꾼 있다고요? 카드가 너무 병신이라서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야 지들도 그래서 정정하겠습니다. 지들도 양심이 있어서 하나밖에 안 넣었어요. 지들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밖에 안 넣었습니다. 전부 중립으로 냈어요. 저는 이 컨셉 자체가 너무 큰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얘는 무조건 가로입니다. 이 시리즈는 다 가로예요. 앞으로 나온 거 다 거를 거예요. 이거 한 번도 다 퉁쳤습니다. 5분 컷 한다 그랬는데 1시간 30분 걸렸어요 지금. 날센 정령 이 하수인의 내 손에 있을 때 내 턴마다 공격력 생명력을 바꿉니다. 넘긴다 그랬어요. 마녀의 가마솥 아군 하수인이 죽은 후에 무작위 줄사 주문 하나를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어제 화제의 카드죠. 코리안 헌터 개풀 마녀의 가마솥을 하자 로겨 선수가 말했던 그 가마솥. 옆에서 제가 된장을 풀어라 드립쳤다가 영일이 형한테 혼날 뻔했어요. 제가 옆에서 된장을 풀어라 이거 약간 좀 그 거들었다가 그런 거 방송에서 하지 말라고 혼났습니다. 된장을 풀어라 드립쳤다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가 많은 분들 불편하게 한 점 죄송합니다. 된장을 풀어라 죄송. 김영일이 형이냐고? 아 당연히 형님이죠. 아니 이 양반들이 지금 야 이제 이 양반들 아까 따윤이 형 형이라 그럴 때 안 말도 하도 들어서 안 말도 안 하더니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하니까 계속 그러네. 인물 생성될 때마다 형이냐고 물어보면 언제 끝낼라고 대체. 자 다음 카드 까마귀지기. 비용이 1인 무작위 하수인들을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어시 따윤이 선수가 이거를 이걸 내 덱에서 가져온 거라고 알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덱스를 읽어보시길. 태엽돌이 전투기계 내 영웅의 피해량과 치유량을 두 배 증가시킵니다. 오코사사키기. 아 이것도 저는 처음엔 그럴듯하다 생각했어요. 6댐 12힐 처음에는 그럴듯하다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6댐 12힐이 구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내가 볼 때는 타르타르 소스 아닌가? 왜 굳이 내가 먹고 있는 순대에다가 타르타르 소스를 묻혀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타르타르 소스 법칙에 똑같이 부응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타르타르 법칙 새로운 아까 어떤 채팅창에 계신 하와이 거주민님께서 새로운 법칙에 대해 약간 좀 그거에도 부합하는 거 아닌가? 이것도 도리안 악마감지랑 다를 게 없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도리안 악마감지와 사실상 다를 게 없다 라는 게 일단은 제 의견이에요. 왜 굳이 쓰쓰쓰랑은 약간 달라요. 쓰쓰쓰는 어떤 거냐면 쓰쓰쓰는 이런 거야. 태엽돌이 전투기계에다가 그 뭐냐 그 사제 영웅 바꾸는 거 있죠. 영능 바꾸는 거 영능 바꿔서 2댐 3댐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넣자. 쓰레기 덱 사제 영능 변신 덱을 만들기 위해서 쓰레기 카드 태엽돌이 전투기에 넣자. 그건 쓰레기다. 이게 쓰쓰쓰인데 그것과는 약간 오묘하게 다릅니다. 왜 이미 좋은 거에 쓰레기를 묻히냐. 왜 이미 잘 만든 음식에다가 왜 재채기를 하냐 라는 게 약간 다른 거예요. 어영하니까 하지 마세요. 죄송한데 역겨우니까 제 채팅방에서 하지 마세요. 좀 하지 마. 아니 어영에다 이걸 어떻게 써? 뭐 신메뉴야. 셰프가 음식 만들다가 태워먹은 거를 신메뉴라고 하진 않아요.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아시겠어요? 아니 실수로 이거는 내가 드라마 보다가 태워먹었네. 이거는 신메뉴라고 하지 않아요. 음식물 쓰레기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뭔 신메뉴예요. 죄송한데 태엽돌이 전투기계 이거는 왜 굳이 좋은 덱에 이런 카드를 넣으면서 덱 밸류를 낮춰야 되는가. 그런 새로운 법칙이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엽돌이 전투기계는 쓰일 수 없다. 쾌전에 쓰인다라는 의견은 이제 쾌전을 많이 봤거든요. 쾌전 카드를 되게 많이 봤는데 야생에 가는 게 너무 많아. 일단은 쾌전은 읽는 게 너무 많아요. 뒷골목 방어제작자 뭐 이런 굉장히 핵심적인 버티 카드들이 많이 가려서 그 대신에 받은 게 유령 민병 되거든요. 이따 나오겠지만 걔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쾌전도 이건 퀘스 깬 이후에 쓸 수 있잖아. 방어력 올리는 거 그 두 배 아니에요. 방어력 올리는 건 치유량이 아닙니다. 퀘스를 깬 이후에만 쓸 수 있잖아. 그것도 심지어 말이 되는 소일래. 다음 카드를 보기 전에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아 콜라를 하도 마셨더니
태국의 저주는 타이커스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섹스하고 싶다라고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저 없다고 그런식으로 후원하지 마시고요. 랑카드 검은숲 요정을 하기 전에 잠깐 피자 다 줘. 피자 안 식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제도 안 식었었어. 어제도 안 식었었어. 괜찮았습니다. 손 씻었냐고요? 당연히 씻었죠. 호호. 하, 야, 이 양반들 참. 자, 봅시다. 검은숲 요정 내 영웅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피자를 먹는데 너무 소모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미 피자를 먹어서 소모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신 카드는 생략합니다. 비늘벌레 내 손에 용족이 있으면 공격력 1과 속공을 얻습니다. 그분이 공개한 카드죠. 철수벌레 혹은 진배벌레. 설명수심 형님 그 말을 굉장히 환해하시더라고요. 그 단어와 철수나 진배라는 그 단어와 벌레를 같이 붙이는 거는 불쾌하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페스티벌 대기실에서 그 말 한번 했다가 아 형 진배벌레요? 그거 진짜 쓰레기인 것 같던데 이 말 한번 했다가 분위기 싸해져가지고 목숨이 연계가 될 뻔했는데 그 벌레 일단은 근데 이 카드는 생각보다 저는 빅스펠 사제 같은 데서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생각보다 왜냐면 빅스펠 사제는 여전히 용을 쓸 거라 생각해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비늘벌레가 쓸 거라 생각한 이유. 자 살려고 밑밥 가는 게 아니라 들어보세요. 빅스펠이란 덱은 기본적으로 하수인이 28장에서 26장 정도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전부 빅스펠만 들어가야 되고 그 빅스펠 몇 개를 그 광대버섯으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인 위주의 덱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주문 역할을 하는 하수인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빅스펠 드리드에는 테크 카드로 똥꼬쇼를 하는 거고 빅스펠 사제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스펠 역할을 해주는 하수인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 황파자 같은 카드가 있는 거예요. 광역기 스펠의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하수인이 직접 스펠의 역할을 해주는 카드가 빅스펠에게 좋아요. 그리고 그래서 속공이 좋은 거예요. 얘가 즉발 데미지 제거기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빅스펠 사제를 짠다면 용덱으로 짤 것이다. 왜? 황파자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황파자가 사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카드도 비슷한 의미에서 스펠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즉시 필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빅스펠이라는 그 컨셉에 잘 어울린다. 용 미드레인지나 용 컨트롤에 못 써요. 쓰레기입니다. 못 써요.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거 빅스펠 사제. 그것도 빅스펠 두루는 용을 못 짜. 그래서 빅스펠 사제 쓸 것이다. 비늘벌레는 쓸 수는 있는 카드다. 비밀요원 같다고요? 비밀요원 가도 상관없어요. 빅스펠 사제에 비밀요원은 큰 영향을 끼치는 카드가 아닙니다. 비밀요원은 컨트롤 사제나 아니면 그 용이라는 베이스에 용이 들어있다라는 것만, 사기 용이 들어있다는 것 그 자체가 좋았던 거지, 빅스펠 사제라는 그 컨셉에 그 비밀요원이 무조건 필요했던 카드가 아니에요. 애초에 그냥 비밀요원이 씨바 사기라서 좋았던 거지. 용족인데 사기라서 사기용이니까 넣어야지 라서 좋았던 거야. 이게 도랄못이라고? 비밀요원으로? 아니 참나, 그냥 비밀요원이 사기라서 좋았던 거야. 비밀요원이 빅스펠에서 한 축을 차지하고 있진 않아요. 파워의 축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빅스펠 사제가 파워가 약해진 건 사실이야. 하지만 성립이 안 되는 게 아니라고. 아 지금 지금 이 그 비밀요원 야생 가서 성립이 안 돼 이런 거는 아니에요. 광대버섯쯤 되는 애가 돼야지만 성립이 안 되는 거지. 내가 떡볶이를 끓이는데, 떡볶이를 해먹는데 어묵이 없다고 떡볶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물론 어묵이 들어가는 게 대체로 맛있지만 떡볶이에 어묵 정도 없다고 해도 떡볶이는 만들 수 있어. 떡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고추장이라. 일단 이 친구는 넣을 수 있습니다. 비엔나 소세지쯤 되는 친구예요. 떡볶이에 넣으면 맛있거든. 빅스펠 덱에 쓸 수 있다는 거야. 유일하게 거기서. 딴 덱에선 못 써요. 용덱이라고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빅스펠에서. 진흙괴물 사냥꾼 오코우팔 속공 전퇴함성 상대방에게 진흙괴물을 들을 소환시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수인을 소환해주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어야 돼. 왜 굳이 이런 번거로운 짓을 하면서 이런 하수인을 써야 되는가. 상대방의 하수인을 소환해주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그 자체가 의미있는 두 가지의 직업을 보죠. 법사랑 흑마거든요. 전사는 그냥 쉬울 뿐이야. 전사는 쉬울 뿐이고, 그쵸, TC같은거 좋은 의견이에요. TC같은거 물론 TC도 그렇게 현실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걸로 이득을 봐야 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아 이 플랜 손해는 안 봐. 이렇게 하면 그래도 중간은 가. 하스스톤 중간 가려고 한 게임이 아니야. 아 이 덱은 중간은 갑니다 라면서 덱 짜는 새끼 어딨어요. 개사기 치려고 게임하는 거지. 중간은 간다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는 그 다른 동음의어예요. 동음의어가 아닌가? 다이어가 아닌가? 여하튼 같은 뜻을 공유한 단어예요. 아시겠습니까? 진흙괴물 사냥꾼을 내서 내가 뭐 소용돌이로 둘 다 죽이면 손해는 아니지. 그러니까 전사 같은 덱에서 오히려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 행위로 이득을 봐야 돼요. 아 동의어. 동의어. 동음의어는 같은 배랑 배 같은 거 아닌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풍당당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어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카드는 쓸 수 없다. 악몽의 융합체 3코 3사 이 하수인은 전부 다입니다. 저는 이 카드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 마지막 건 안 돼요. 토템. 그전 것도 안 돼요. 해적. 그전 것도 애매해요. 야수. 그전 것도 애매해요. 용족. 제가 볼 때는
아래에 있는 아래에 있는 건 전부 걸을 수 있어요. 용족이랑 정령 이거 두 개 빼고 전부 걸을 수 있어요. 뭐 토템, 해적, 야수, 멀록, 악마, 기계. 정령이자 용족입니다. 사실 이 두 개가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카테고리라 생각하거든요. 멀록계에 먹힌 건 솔직히 큰 단점이 아니야. 멀록계, 해적계에 먹힌 건 큰 단점이 아니야. 왜? 멀록 카드가 전부 야생가요. 멀록 기사가 이제 없을 거라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멀록 기사는 성립하기 힘들 거야. 왜냐면 1코스트 4장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멀록계라는 것 자체가 잘 안 쓰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악몽의 융합체 잡자고 멀록계를 쓰는 것도 좀 어불성설이고, 악몽의 융합체 자체가 물론 모든 저격기에 당한다는 거는 단점이지만 그만큼 정령덱과 용족덱에서는 많이 갈구할 것이다. 저는 빅스펠에선 못 쓴다고 생각해요. 빅스펠의 3코 3사 바닐라 이런 거 나쁜 카테고리예요. 저는 빅스펠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좋은 카드인지 보여드렸죠. 빅스펠에서는 즉시 무언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빅스펠 그 자체에서는. 그래서 굳이 그 빙하정령 같은 걸 쓰는 거예요. 빙하정령은 정상적인 템포덱에서 쓸 수 없는데 스펠의 역할을 해주는 즉발적인 효과를 내주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빅스펠에선 비늘벌레는 쓸 수 있지만 얘는 못 써요. 하지만 얘는 미드레인지 용에는 쓸 수 있어요. 얘는 미드레인지 용이나 미드레인지 정령에 쓸 수 있지만 얘는 미드레인지 용에 못 써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 카드에 숨겨져 있는 철학에 대해서 아시겠냐고요. 이 카드를 만든 저의와 철학을 아시겠어요? 이 카드는 미드레인지 용이나 미드레인지 정령에선 쓸 수 있다. 본인도 몰라서 물어보는 것 같다니 무슨 소리예요? 자, 다음 거 썩은 사과나무. 이 카드는 이 카드는 좋습니다. 이 카드가 제가 볼 때는 이번 확장팩 중립카드 에이스예요. 이 카드가 중립카드에서 가장 좋아요. 물론 이게 판독카드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물음표 치지 말고 일단 들어봐. 나머지가 너무 개병신이야. 중립카드에선 얘가 그나마 가장 건질만해요. 5만화 4호 도발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생명력 회복 4가 붙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얘가 컨트롤 덱에서 굉장히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는 5코 카드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발드 같은 거야. 사실 5데미지랑 6데 그러니까 5체력이랑 6체력은 큰 차이가 아니에요. 가장 큰 차이를 내는 거는 4에서 5는 느낌이 좀 달라요. 4데미지는 이제 4데미지 하수인과 5데미지 하수인의 그 차이는 그렇게 아니 굉장히 많거든요. 4데미지 하수인과 5데미지 하수인은 굉장히 그 숫자의 차이가 많아요. 메타에 쓰이는. 근데 5체력과 6체력은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1인데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냐라고 할 수 있는데 1에 그러니까 1체력이 2체력이 되는 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2체력이 3체력이 되는 건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 이야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1체력과 2체력이 되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고 2체력에서 3체력이 되는 건 중간 정도 차이가 있고 3에서 4가 되는 건 거의 좆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가 4에서 5가 되는 거는 꽤 차이가 있거든요. 4데미지 툴이 워낙 많아서. 근데 5에서 6이 된 건 큰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이런 그
밸, 그 체력의 밸류에 따라서 느껴지는 그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킁킁에 맞으면 존나 아픈데 이세라에 맞으면 초도 안 아픈 것 같은 그런 느낌. 킁킁에 맞으면 졸라 아픈데 이세라에 맞으면 별로 안 아픈 것 같은 그런 느낌처럼 똑같은 1체력의 차이가 나지만 하스스톤에 있는 3데미지의 숫자, 4데미지의 숫자, 5데미지의 숫자를 생각해봤을 때 5에서 6으로 가는 건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발드에 힐 붙어있는 거다. 물론 1체력 차이가 나요. 그건 맞는데 공용이고 컨트롤덱 아무거나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얘는 컨이나 미드레인지, 아 미드레인지는 좀 오버다. 컨트롤덱에는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는 카드예요. 마치 밀고자 같은 역할처럼. 물론 밀고자는 다른 카테고리를 차지합니다. 밀고자는 컨저컨 카드거든요. 컨트롤덱이 컨트롤덱 잡는 카드라서 약간 좀 카테고리가 다르지만 그 두루 쓰일 수 있다는 점 그 자체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음 거는 두 개를 한꺼번에 볼 건데 바쿠랑 겐그레이메인 한 번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국왕의 탈을 쓰고 있는 이 댕댕이 호드 유저로서 약간 좀 역겨운데 겐그레이메인과 바쿠를 한 번에 엮어서 홀짝댁에 대해서 약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홀수와 짝수, 첫 번째는 짝수 덱은 기본 능력이 1이 되는 거고 홀수 덱은 강화가 되는 거거든요. 홀수 덱은 강화되는 거고 짝수 덱은 비용이 1이 되는 건데 사실 저는 이거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이것도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 건 맞는데 그냥 역능을 강화한다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해도 된다 생각해. 중요한 건 홀수를 넣어야 되느냐 짝수를 넣어야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대개 홀수만 넣느냐 짝수만 넣느냐 굉장히 다르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핀트를 이 직업은 영웅능력 강화가 어울리는가 영웅능력 1이 되는 걸 어울리는가를 먼저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홀짝덱에 대해 판단할 때 예를 들어서 법사는 홀수덱이 어울리나 짝수덱이 어울리나 라는 말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떤 걸 먼저 파악하냐면 법사는 영능 강화가 좋은가 영능이 줄어든 게 좋은가 이걸 먼저 파악하고 두 번째로 법사의 홀수 카드랑 짝수 카드가 뭐가 있는가 이런 걸 확인하거든요. 근데 저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건 이거 생각해요. 뭐라 생각하냐면 홀수와 짝수의 본질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문풍당당 여러분들 짝수덱은 생각해보세요. 일단 먼저 홀수덱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홀수덱은 짝수 턴에 무조건 영능을 눌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예요. 1 더하기 3은 4란 말이야. 홀수를 짝수번 쓰면 짝수가 돼요. 홀수를 홀수번 쓰면 홀수가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홀수덱은 내가 마나를 사용하는 그 자체에 제약이 없어요. 1마나에 1마나만큼 쓸 수 있고 2마나에 2마나만큼 쓸 수 있고 3마나에 3마나만큼 쓸 수 있고 4마나에 4마나만큼 쓸 수 있어요. 근데 짝수덱은 짝수를 몇 번 더 하던 간에 짝수거든요. 그래서 1마나 때 0마나를 쓰게 되고 3마나 때 2마나를 쓰게 되고 5마나 때 4마나를 쓰게 되고 7마나 때 6마나를 쓰게 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홀수탄의 역능을 누르게 되어 있다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아까 제가 했던 말이 뭐예요? 역능 누르는 거 나쁘지 않지. 지금 채팅창 난리 났어요. 어? 문풍당당 하고 있어. 역능 누르면 되지. 나 1코스 남으면 역능 누르면 될 거 아니야. 문풍당당 하고 있다고. 역능 누르는 거 나쁘지 않잖아. 나쁘지 않다는 게 나쁜 거라니까. 역능을 누르는 그 행위 자체가 좋아야 돼. 1코스트로 역능을 누르는 그 행위 자체가 좋아야 돼. 그래서 짝수덱은 정말 몇몇 직업만 성공할 수 있어. 몇몇 직업. 예를 들어 주술사처럼 역능을 누르는 그 행위 자체가 템포에 소속되는 행위여야 돼. 전사 같은 거는 짝수덱을 못 짠다는 거야. 전사 방어력 2턴마다 한 번씩 눌렀을 때 뭐 할 건데. 영능을 누르는 그 행위 자체가 좋은 직업에서만 쓸 수 있어요. 기사, 술사, 뭐가 있을까? 일단 위를 봅시다.
얜 안 돼요. 얘 안 돼요. 얜 돼요. 얘는 될 수도 있어요. 카드가 없어서 그렇지. 될 수도 있어요. 얘도 될 수도 있어요. 얜 돼요. 얜 안 돼요.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짝수덱은 짤 수 있는 직업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거든요. 홀수덱은 맘만 먹으면 어떤 직업이든 간에 쓰할 수 있는데 짝수덱은 짤 수 있는 직업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게 짝수덱의 함정이에요. 얼라이언스 새끼들만 짤 수 있다. 역시 차별주의자 겐그레이메인답게 짤 수 있는 직업만 짤 수 있다는 거예요. 일부 얼라이언스만 사용 가능한 반쪽짜리 카드. 두 번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문제는 내가 영능을 누르고 싶다? 짝수턴에? 그래도 1만화 남겨야 돼. 왜? 그러면 나머지 1만화 어디서 채울 건데? 4만화 때 영능 눌렀어. 3만화 남죠. 3만화를 짝수로 어떻게 채울 건데? 0.5, 0.5로 채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홀수턴일 때는 무조건 영능을 누르는 게 강요되고 내가 짝수턴일 때는 영능을 누르는 행위가 코스트 손해로 돌아오는 카드라는 거야. 짝수덱은.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하스스톤의 최종 만화는 10만화예요. 하스스톤의 최종 만화는 10만화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10턴 이후부터는 영능을 누르는 행위 그 자체가 당신의 만화를 8만화로 줄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1코 영능이 아니야. 2코 영능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부터는 1코 영능이 아닙니다. 2코 영능입니다. 줄였는데 사실 2코였던 거예요. 그래서 홀수가 바쿠가 좀 더 잃는 게 많아요. 잘 봐. 왜 짝수는 6코 6호인가? 왜 홀수는 줄어있나? 왜 9코 98이 아닌가? 왜 셋이 좀 더 낮은가? 홀수가 왜 이 새끼가 코스트가 더 높은가? 왜 이 새끼는 겐그레이메인은 손패 들어와도 손해 없는데 이 새끼는 손해가 있는가? 짝수덱이 훨씬 범용적으로 짤 수 있어. 아니 홀수덱이 훨씬 범용적으로 짤 수 있어서 그래요. 홀수덱은 어떤 직업이든 홀수 카드만 더 받으면 나중에 향후에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짝수덱은 기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홀수덱도 똑같은 사람들은 제발 초등교육을 먼저 좀 받고 1 더하기 1은 홀수인가요? 그거 먼저 바꿔서 생각을 한 다음에 그래서 겐그레이맨 이래서 얼라 새끼들은 안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래서 얼란 안된다. 이 카드에 담긴 수학을 알겠어요? 이 카드에 담긴 수학을 알겠어요? 자 다음 카드 호박 농사꾼. 저는 이런 컨셉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 쓰레기 컨셉을 가장 먼저 공개한 카드예요. 어떤 카드든 간에 컨셉을 공개한 카드는 다 쓰레기입니다. 어떤 카드든 간에 바로 옆에 있는 새끼 어떤 카드든 간에 잔상이란 컨셉을 소개하는 카드 공채 교환이라는 컨셉을 소개한 카드 어떤 카드든 간에 컨셉을 소개한 카드는 블리자드가 생각할 때 쓰레기라 생각한 거 먼저 생각합니다. 먼저 냅니다. 예전에 대마상 시합 때 그 뭐더라? 격려 소개하던 카드가 뭐였지? 기억도 안 나요. 맨 처음에 보여줬던 게 코도기스였나? 아니 맨 처음에 보여줬던 건 코도기스 아닌데 코도기스가 가장 좋았는데. 아! 그거였다! 2코 3이 격려 누를 때마다 체력 늘어나는 거 그거 아닌가? 보통 그런 카드는
135장 체육이용 카드입니다. 다음 카드 유령 민병대 톰 선수 헌정 카드죠. 어딜 봐서 톰 선수 헌정 카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톰 선수 우승 헌정 카드인 거임. 톰 선수 우승 헌정 카드인 거임. 일단 헌정 카드래요. 이름이 팬텀 밀리샤라서. 그리고 중국어로 하면 발음이 똑같대. 팬텀 밀리샤를 중국어로 했을 때 6029랑 발음이 똑같다 그랬나? 여튼 어느 부분이 비슷하대요 발음이. 그래서 톰 카드래요. 진짜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대놓고 주면 안 되나? 그 박쥐처럼? 그 파이어벳 박쥐 파이어리벳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그리고 치즈케이크 그 오스카카 아이디가 그 뭐야 걔네 오스카가 어디 사람이더라? 스웨덴 사람인가? 그래가지고 스웨덴어로 오스카카가 치즈케이크랑 뜻이래요. 그래서 만찬의 사제인 거거든요. 일러스트에 치즈케이크도 그려져 있고. 도대체 어딜 6029라고도 이 투구에다 써주던가. 이 투구 부분 여기에다가 써주던가 좀. 아니 칼날에다 써주던지 6029라고. 그리고 그거 아세요? 다 썼다? 헌정 카드는 딸각거리는 실리시드 빼고 다 썼어. 딸각거리는 실리시드가 파벨 선수 카드거든요. 그것도 약간 좀 우승자 능욕이었는데 그것도 이게 이제 2차 우승자 능욕입니다. 우승자 헌정 카드는 좀 좋게 좀 줘라. 서운하지 않게. 박쥐도 썼어요. 그때 나왔을 때는 미드레인지 량꾼에서 너도 나도 썼어. 박쥐도 썼지. 지금 약간 추하게 야생가서 그렇죠. 박수 칠 때 떠난 게 아니라 박수가 끝났을 때 떠나가지고 좀 추하게 떠나서 그렇지. 박쥐도 썼어. 자 다음 카드는 했고 아잘리나 7코 33 내 손에 있는 모든 카드를 상대 손에 있는 카드로 교체합니다. 이거 옹냥이님도 못 써요. 옹냥이님도 목적성이 있는 카드만 씁니다.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목적성이 있는 카드만 쓸 수 있지 그분도. 이거 목적성이 없어요. 상대 손에 도대체 무슨 카드 있을 줄 알고. 옹냥이님은 그렇게 내가 하스스톤을 하다보니까 이런 웃긴 상황이 나왔습니다 라는 거를 찍지 않으셔요. 의도하고 찍죠. 나는 이번에 포탑으로 이겨보겠다. 약간 이런 목적성을 가지는 거지. 아잘리나는 갑분싸 될 수도 있어. 뺏어왔는데 재미없으면 어떡해. 상대 손패가 뺏어왔는데 완전 진지하게 가지고 있으면 어떡해. 재미가 없어요. 이 애초에 재미있는 카드가 아니야 이건. 이건 예능 카드에 탈을 쓴 노잼 카드입니다. 예능으로도 실패했어. 블리자드 카드 개발진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예능으로도 실패했어요. 그것은 주펜더가 쓰는 카드이구요 이라고 지금 채팅창에 쓰시는데 그건 가능할 수 있어요. 그 형은 그 형은 덱을 짤 때 검색어로 상대편의 라고 먼저 그걸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나오거든요. 그 형이 카드 검색할 때 주펜더 형은 짤 수 있어요. 그 형은 일단 카드 검색에다가 상대편의를 먼저 네 글자를 적은 다음에 그걸로 이제 덱을 짜시기 때문에. 아 중립 다 했다. 아 중립 다 안 했네. 아잘리나 OTK를 봐달라고요. 아잘리나 OTK가 있었어? 뭡니까 설명을 해봐요. 야 이런걸 내가 놓쳤단 말이야. 돌렴글 켜라. 404 낫바운드 각했는데요.
저건 안 됩니다. 저건 안 됩니다. 지랄하지 마세요. 저건 안 됩니다. 전 안 돼요. 예, 저거는 그럼블 OTK랑 똑같아요. 저거 여러분들이 2분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30초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저거는 그럼블 OTK랑 똑같은 겁니다. 뭔 OTK야 저게. 저런 거 하면 손목 부상 입어요. 하스스톤 선수들은 원래 손목을 많이 쓰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거 피지컬로 하려 그러면 그 선수들은 손목 부상 입습니다. 저건 안 돼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보여달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자, 자 준비를 합니다. 준비물. 일단 현상수별 동전 두 개를 준비해요. 그리고 손패에 여섯 장이 있어야 돼요. 일단 준비물이 여덟 장이야. 첫 번째 준비물이 여덟 장이다. 말이 안 돼요. 그리고 10만의 초를 내요. 동전 동전 기습을 써요. 상대방한테 준다는 거죠, 초로. 그 다음에 이걸 내요. 그 다음에 절개를 써요. 그 다음에 맘과 절개를 해요. 맘과 절개. 그러면 상대방이 이 다섯 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일단 상대방 손패가 다섯 개 이하여야 돼. 말이 돼? 상대가 흑마 어떻게 하려고. 야, 원턴킬들은 원턴킬들은 컨트롤덱 잡는다는 건데 컨트롤덱이 상대 손패 다섯 장이 안 되겠어? 이것들아? 흑마 같은 거 잡으려는 건데 OTK는 어? 다섯 장이면 되겠냐고. 상대 손패가 다섯 장이 어? 여유가 있겠냐고. 컨트롤 잡는 건데 컨트롤덱에 어? 다섯 개 이하를 가지고 있겠냐고. 상대방 덱이 이걸 다 줘요. 그 다음에 아잘리다로 이걸 뺏어와. 그 다음에 그거를 계속 한다는 거야. 아니 손목 부상 입는다니까. 저거는 존재한 덱이 아닙니다. 그걸로 이걸 쉴드 칠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터널 증후군 온다. 하스스톤 플레이어들은 여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정도 하면 손목 부상 입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